사람이 얼굴을 인식한다는 건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주의 깊게 본다는 얘기거든. 그래서 기억력이 좋고 남의 얼굴을 잘 기억하는 사람은 집중력 있게 그 사람을 본 거예요. 관찰하면서. 근데 어떤 상대방을 이렇게 찬찬히 관찰하면서 본다는 얘기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. 사람은 마음 보는 게 너무 두렵거든. 특히 자기 마음 보는 게 두려운데 자기 마음을 다 버린 사람일수록 밖에서 자기 마음을 봐요. 늘 자기를 관찰하고 자기 마음을 만나는 사람, 자기를 통해서 아, 내가 어떤 인간이구나. 난 이렇게 피어라구나. 난 이렇게 수치스럽구나. 나는 못생겼구나. 나는 예쁘구나. 멋지구나. 뚱뚱하구나. 이런 걸잘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밖을 볼때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. 밖에서 오는 모든 존재들이 다내 마음이거든. 그래서 내 마음을 보는 건데 평소에도 느꼈거든. 근데 너무 두려워서 뚱뚱하다 이렇게 올라오면 머리로는 뚱뚱한 거 아는데 이걸 마음으로 뚱뚱한 나를 인정하려고 하면 너무 열등하고 수치스러우니까 두려워서 버려.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 버린 사람은 밖에서 어떤 존재가 올때 그게 자기 마음이거든 다. 그걸 보려고 할때 너무 두려워서 볼 수가 없어요. 내가 내 마음을 다 버렸거든. 뚱뚱한 사람이 왔어. 내가 내 뚱뚱한 마음을 다 버렸어. 그럼 그 뚱뚱한 존재를 볼 수가 없어. 너무 수치스러워. 내가 수치졌거든. 그리고 두렵다고 버렸거든.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. 그리고 너무 무서우니까 사실은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그런 지경에 있는 거죠. 알고 보면 눈으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. 마음으로 보는 거야.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똑같이 한 자리에서 만났는데 나중에 그 사람 어때? 이렇게 물으면 전혀 다르게 얘기하죠. 그 사람은 엄청 무섭고 날카로운 사람. 그 사람 좋아 보여?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죠. 마음으로 보는 거야. 마음으로 듣고, 마음으로 보고, 나 마음으로 냄새 맡고, 마음으로 먹고, 모든 걸 마음으로 해서 우리가 똑같은 걸 먹어도 다르게 느끼고, 똑같은 걸 봐도 다르게 보이고, 똑같은 냄새를 맡아도 심지어는 나는 향기로운데 누구는 엄청 불쾌하다고 하고, 다른 거죠. 그래서 마음의 문제죠. 마음에 두려움이 너무 큰 거야. 내 존재를, 내 마음을, 보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. 그 두려움 때문에 하도 내 마음을 안 보고 싹 버린 사람. 그런 사람은 남의 존재도 마음으로 보려고 할때 너무 무서워서 못 보니까. 그래서 안면이 기억도 안 나는 거지. 안면 인식 장애까지 가는 거예요.